보시다 그런 뜻입니다. 혹이 자신으로서 구걸자에게 보시하며 자기 몸으로서 네 글자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시 보시하며 혹시여 불호대 혹은 부처님에게 보시오되 위 구법고로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환히 용약하고 법 구하기 위해서 보시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다. 환히 보시하고 위 중생고로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또 승사 공양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또 혹사 왕위와 혹어 왕위와 성업 취락과 이게 이제 옛날에는 누구 이제 뭐 성주나 어떤 거 그 지역의 그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뭐 면장이나 군수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속이 돼 있어요. 보통 예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시 하면 부산시에 있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부산시장이 알아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성업을 떼줄 수가 있어요. 잘라서 주는 거라. 이거는 당신 내게 줄 테니까 여기에 나는 모든 그 수입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라. 성업과 치락과 궁전과 월림과 처자와 권속을 희사해서 수소걸레하여 와서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바를 따라서 실만 기원하며 모두들 그들의 바라는 바에 충만시킨다 충족시킨다 가득이 마음에 가득 차게 그렇게 해준다. 우리가 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이게 쫓아가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귀한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또 이게 그 한생각 내면 얼마든지 또 가능한 것이고 가능한 것이고 뭐 여기 저 양무제 같은 분들은 이런 것도 직접 몸소 일생에 여러 번 실천했잖아요. 여러 번 실천한 거예요. 이런 여기에 설명된 것을 여러 번 한 거예요. 혹사일체 자생지물하여 자생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 생활에 필요한 것. 거기 저 대만 공성법회 가니까 뭐 나오니까 뭐 치약도 주고 칫솔도 주고 수건도 주고 담요도 주고 뭐 온갖 거 그냥 생활에 필요한 그게 자생지물이야. 그런 것들도 쭉 이렇게 내놓고 지나가는 스님들에게 그 드리더라면서 그 나중에 받다가 손이 모자라서 못 받아왔다대. 저기 차에다 갖다 놓고 또 쫓아올라니까 차 있는 데가 너무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야. 얼마나 환희심 납니까 세상에. 일체 자생지물을 보시해서 보설 무차 대시 지휘한다. 여기 있네요. 무차대회. 무차대회라는 게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막지 아니하고 자격도 없고 남녀노소 승속 하나도 가리지 아니하고 막음이 없는 큰 모임이라고 하신 건 무차대회가 그런 거죠. 무차대시회라 베푸는 거죠. 덮어놓고 모아서 입만 가지고 떠들다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자생지물을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거야. 주는 사람보다 더 고마운 건 없어요. 주는 사람보다. 내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옛날에 천자하고 천자 이거 왕비하고 그다음에 그 제일 그 재상하고 그래 세 사람이 참 아주 세월이 평화롭고 농사도 풍년이 들고 아무 국가에 범죄도 없고 정치적인 무슨 그 어려움도 없고 그럴 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동안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냥 체면만 차리고 늘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계급장 다 뛰고 정말 인간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마음에 있는 소리 우리 한마디씩 합시다. 절대 여기서 말한 것은 허물하지 않기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허물하지 않기로 하고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 있는 소리 한마디씩 합시다.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왕이 먼저 하는 거지. 그래도 왕이니까 왕이 먼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소리가 보천지야 온 천하가 전부 내 땅이고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물건이 전부 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착 강원도나 어디 산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꽃감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거 대왕 좀 맛보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난 것인데 이거 아주 자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가 그게 뭐예요? 천하에 그게 왕이 없어서 그게 뭐 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그거라도 갖다 주는 놈이 고맙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라도 갖다 주는 놈이 이쁘게 보이더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천하에 뭐 왕이고 천자인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게 기렵겠어요. 뭐가 귀하겠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줘봐야 먹을 것도 아니야. 검정도 안 된 무슨 무슨 꽃감 그거 뭐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갖다 주는 놈이 이쁘더라. 정말 인간다운 소리 한 거지. 천자가 그런 소리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상 보고 당신 한마디 하시오. 내가 이렇게 속보인 소리 했다. 내가 이렇게 속보인 소리 우리가 인간적인 소리 한마디씩 하자고 했으니까 속보인 소리 했는데 당신도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재상이 하는 거야. 나는 1인 지하여 만인 지상이라 내 위에는 왕 한 사람밖에 없고 내 밑에는 참 온 백성이 전부 내 밑에 있어. 왕, 재상 그리고 전부 모든 만주 백관이 전부 재상의 명령을 듣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전부 만주 백관들의 그 어떤 그 말을 듣고 하는 그런 체계니까. 그 내 위엔 당신 한 사람뿐이야. 그리고 내 밑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한 번씩 저 왕자리에 한번 올라갔으면 그런 욕심이 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아주 인간적인 그런 그 역사에 있는 이야기니까 인간적인 소리죠. 정말 그렇죠. 재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호의호식하기로 하면 왕보다도 지가 더 누리는 거지. 자기가 더 누리는 거예요. 모든 만조 백관들 전부 지 손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더 누리는 거지 왕보다도. 그런데도 왕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왕비가 이제 이제 당신 이야기 할 차례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기러울 게 있겠는가?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귀한 게 있겠는가? 천하에 이렇게 왕을 모시고 사는데 그런데 매년 한 번씩 새파랗게 20 전후 젊은 사람들 과거 급제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 과거 급제해가지고 그 화관을 쓰고 꽃으로 만든 관을 쓰고 그 왕에게 와서 왕이 있고 왕비가 앉아있고 그럴 때 인사차 갈 때 눈이 휘둥그레지고 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야. 얼마나 인간적인 이야기입니까. 참 기가 막힌 소리죠. 당연한 이야기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있습니다. 이거 뭐 보식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주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그 어떤 그 본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이 진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한 번뿐인 거예요. 그게 한 번뿐이지 두 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불교에는 보시지계 인욕경진 여섯 가지 덕목 가운데 첫째 보시고 또 사습법 가운데도 보시의 이행동사고 뭐든지 금강경에서도 보시이고 첫째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하는 거 우리 연말연시가 돼가지고 불교에서 이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요즘 참 좋은 일들 그래 많이 해요. 외국에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무슨 우물도 파주고 뭐 그런 일들 그 많이 하잖아요. 그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베풀어 주는 거. 이게 결국은 불교가 할 일이고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평등한 보시라 그랬어요. 귀중 중생이 그 가운데 중생이 가지가지 복전. 중생인데 가지가지 복전이 혹종 원래하고 혹은 먼 곳에서부터 오고 혹은 가까운 곳에서 오며 혹현 혹우 혹은 어린 사람도 있고 혹은 어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 혹은 좋은 사람도 있고 혹은 추한 사람도 있어 홍남 홍녀 혹은 남녀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인빈 사람 같은 것도 있고 사람 같지 않은 것도 있고 심행이 부동하고 마음과 그 행동이 같지를 않고 소구가 각이라도 구하는 바가 가깝다. 어떤 사람은 뭐 그림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책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내인 데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 이제 가져가서 지가 좋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어디쯤 가다가 이제 돈하고 바꾸는 거지. 그거 전 복전이야. 내가 여기다 구걸하는 사람 전국구라고 써놨는데 뭐 그런 경우 많죠. 사실은 절에 있다 보면은 많은데 전부 복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아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아주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대접 잘하고. 그 좋은 일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특히 그런 사람들이 그냥 무슨 그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의지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등계시여라 평등하게 다 같이 베풀어 주어서 신령 만족이니라 다 만족하게 하느니라 이 평등한 보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물질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무슨 왕위도 있고 뭐 별별 육신 뭐 별별 걸 다 소개를 하는데 배려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섭심보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섭해서 마음을 거둬들여서 마음 관리다 내가 섭자를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했죠. 봉행 불교 상 섭심. 불교를 봉 받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섭심이다. 마음 관리 잘하는 거다. 어떻게 마음 관리 잘하는 거냐? 첫째 내 마음이 경계에 뺏기지 않아야 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 마음 뺏길 것까지는 아니다. 그래 이제 참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어른 스님들 이렇게 들어보면 대중생활의 요체는 뭐냐 네 바룻대에 똥을 싸더라도 그거 시비하지 마라. 이야 어려운 일이잖아요. 바룻대에 똥을 쌌는데 그거 어떻게 시비 안 하고 있을 수 있나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로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그런 거 시비하기로 하면 그건 큰일이라고 시비하고 작은 일이라고 시비 안 하고 그렇게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도 없다.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중생활의 요체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뭐 대중생활을 원활하게 한철 잘 날 수 있고 평생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섭심이라는 게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설의 여시시시에 여시시시에 이와 같이 보시할 때 발 선십심하여 잘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선십심 잘 관리하는 마음을 바래서 이렇게 해야겠죠. 세길라면 잘 다스리는 마음을 바래 가지고 실이 회향하니 다 그것을 회향하니 소위 선습색하며 우리 육신 그다음에 이제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나갑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수순견고 일체 성근하여 수순하고 일체 성근을 수순견고하며 또 선서 수상행식을 잘 거둬들여서 관리해서 일체 성근을 수순견고히 하며 또
또 선서 왕이 왕위를 잘 관리해가지고서 수성경고 일체 성건하냐. 선서 권속하야 권속을 잘 거둬들여가지고서 일체 성건을 해 수순경고에 하며 또 선습 자구 생활 도구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선습해서 일체 성건에 수순경고하며 선습 회시하야 베푸는 일을 잘 관리해서 선습 회시 베푸는 일을 잘 관리해서 일체 성건에 수순경고에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이제 보시하는 그런 기본 정신을 여기다 이제 지금까지는 쭉 설명했습니다. 제6회양 가운데. 그래 놓고 이제 제6회양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시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해놓고는 이제 60종 보시가 쭉 나와요. 거기 60종 보시라고 했죠. 상묘식 보시라. 가장 아주 고급 음식. 보시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수소시 물의 베풀 바의 물의 무량무변함을 따라서 이 비 선근으로 저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 소위 상류식으로 아주 고급 음식으로 그래 놓으니까 자꾸 이제 사찰에서 무슨 사찰 음식 한다 하면서 궁중 요리를 갖다가 사찰 음식이라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지. 상묘 음식으로서 시 중생 시의 중생들에게 보시할 때 기심이 청정하여 소시물에 베푸는 바 사물에 무탐 무착하며 탐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으며 무소 고린하며 돌아보아지는 거죠. 아끼게 되면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돌아보아진다고 해서 그때 돌아볼 곧자를 쓴 겁니다. 고린한 바도 없으며 구족 행시호대, 구족하게 보시를 행하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 정행품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을 보시할 때 반드시 중생을 떠올리라. 보살의 화두는 중생이다 말이야. 보살의 님은 중생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잊고 뭘 보시하면 그거는 무효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할 때 중생을 잊어버리고 그 보시 그 자체만을 행한다면 그건 무효다. 그건 보살의 보시가 아니다. 그게 이제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잘 쓰는 것. 그 마음을 아주 잘 쓰는 것. 보살이 마음 쓰는 것을 선용이라고 선용기심이라고 하거든요. 정행품 내용이 그대로야 여기. 정행품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보살이 집에 있을 때 집의 성품이 공한 줄을 알고 중생들이 어떻게 아기를 원할지어다. 당원 중생, 당원 중생. 수백 번 나오죠. 당원 중생, 당원 중생. 예. 그, 저기, 저, 화엄경 강서, 화엄경 14권에 그, 나오는 내용이죠. 전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득시식하여. 그러니까 음식을, 상묘식을 가지고서 중생들에게 보시할 때, 일체 중생들이 지식을 얻어서 지 음식을 얻어서 심무장애하며 마음이 장애가 없으며 요지 식성하여 식성 음식이라고 하는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식성을 요지해서 잘 알아가서 무소 탐착하고 탐착할 바가 없고 그렇죠. 뭐 음식 그거 뭐 한두 끼 안 먹어도 되는데 탐착할 바가 없고 단락 법피 출리지식하며 다만 법피 그리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출리하는 그런 음식을 즐기며 지혜가 충만해서 이법 견주하며 법으로서 굳게 머물며 섭취 선근하여 선근을 섭취해서 법신 지신이 청정 유행하며 아주 청정하게 유행하며 중생들을 애민히 여겨서 위작 복전하여 그들을 위해서 복전을 지어서 현수 단식하나니 단식 받기를 뭉쳐서 먹는다고 해서 인도 사람 주먹으로 뭉쳐 먹잖아요. 뭉쳐서 먹는다고 해서 단식이라 그래 밥을 음식 받기를 이제 현자는 여기서 이제 이럴 경우 현자는 현재도 아니고 그 현재 환하게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뭐 새길 게 없어요. 단지 그 받기를 원하나니 저 위에 원할 원자 원일체 중생이 할 때 그 원자를 거기다 새겨요. 원 당원 중생 할 때 마땅히 중생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원할 원할지어다. 정행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그렇게 같은 식입니다. 일체 중생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음식을 보시할 때 음식을 보시할 때 아 이 중생들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음식을 보시하면서 거기에 보살은 그 마음에 이러한 그 마음 자세를 갖는 거죠. 마음 자세를 갖는 거라. 이게 선용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잘 쓰는 자세입니다. 참 보살로 타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뭐 주고 싶을 때 줘버리면 좋을 텐데 그 주면서 아 중생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음식만 받을 게 아니고 이 음식이 지식이 돼서 저 사람들이 눈을 뜨면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도 인과 이치를 알아가지고 나는 주는 사람이고 니는 받는 사람인데 니는 어찌하여 받는 사람이 되고 나는 어찌하여 주는 사람이 됐는가 전부 인과의 법칙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라도 알도록 해주는 거. 알도록까지 못해주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주는 거. 그게 필요해요. 전부 인과이치 아닙니까? 인과이치 빼버리고 무슨 성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인과이치거든요. 세상사 전부. 인연과보. 그렇습니다. 시위 이것이 보살 마사르의 보시 식시에 음식을 보시할 때 선근향이니라. 아, 근사도 참. 참 좋아요. 음식 보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물자가 풍부한 시대에 살지만은 참 먹는 거 보시 많이 해요. 또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 또. 어째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음료 보시입니다. 음료 보시. 불자야 보살 마사리 야 시음시에 만약에 음료를 보시할 때 이 성근으로서 여시 회양호대 소위 이것도 그렇습니다. 원 원자를 저 밑에다 갖다 새겨요. 일체 중생이 법미수하고 법의 맛의 물을 마시고 정근 수습하여 뭐 요즘은 이제 커피 대접할 때도 뭐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근 수습하여 보살도를 갖추며 단세 가래하고 세상의 가래를 끊고 상구 불자며 항상 부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욕경계하여 욕경계를 떠나서 법피의 낙을 법피 선열의 낙을 얻으며 청정법으로부터 이생기신하며 그 몸을 탄생시키며 청정법으로 그 몸을 탄생시킨다. 그 몸을 살게 한다. 탄생보다도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사니까요. 살게 하며 상이 삼매하고 항상 삼매로서 하고 조서 기심하며 그 마음을 조습하며 항상 삼매로서 조서 기심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스리며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흥 대법은하고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그렇죠.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대법의 구름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게 입 대지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인연 따라서 법회를 한다든지 뭐 한두 사람 앉혀놓고 불교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가 풍부해지죠. 그 풍부해지는 게 뭐다? 흥대법은.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킨다. 그냥 이렇게 읽어 넘어가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 현실하고 딱 맞추면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대법은이, 주대법, 이게 뭡니까? 장마주자예요. 장마에 그냥 비가 끝없이 쏟아지는 거. 이 장마는 한국의 장마가 아니야. 인도에,
우기, 인도에서 볼 수 있는 우기의 장마라. 인도 우기 때 내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다라이라마 초청하는 문제로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부터 한쪽에서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에 갔으니까 한창 우기라 줄기차게 비가 쏟아지는데 밤새도록 비가 오고 밤새도록 천둥 번개 치는데 전기는 나간 지 이미 오래고 그래 책을 가져갔는데 그 천둥 번개불로 책을 읽었다니까 얼마나 줄기차게 그 저기 번개가 치는지 잠을 잘 수 있나요? 비가 쏟아지고 번개를 치는데 번개불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끝없이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 주자가 그런 주자입니다. 대법으로 법으로서 그냥 쏟아붓는 거 내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환경을 떠올렸어요. 환경이 바로 인도 우기철에 대법우 큰 법의 비를 갖다가 줄기차게 쏟아붓는 것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니 원할 원자를 거기다 새겨요 저 위에 원할지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보시 음시에 그 마실 것 음료하고 딱 맞잖아요. 아 이거 참 환경 결집 잘했어요. 누가 썼는지 환경 잘 썼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잘 매칭을 잘 시켰어. 음료를 보시할 때 선근회향이니라 이게 참 그 음료하고 지혜바다에 들어가서 큰 구름을 일으켜가지고 사정없이 비를 쏟아붓는다. 그 다음에 상미보시라 상미 제일 아주 고급스러운 맛 상미보시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종종 청정 상미를 보시하느니 소위 신산 시고 맵고 시고 그 다음에 짜고 담담함과 그리고 감고 달고 시고 종종 재미가 윤택함이 구족해서 음식이 아주 그 입에 잘 맞고 몸에 좋을 때 윤택이다 그렇게 해요. 윤택 구족해서 능령 사대로 지수와 풍사대의 몸뚱이로 하여금 안온 좋아해서 참 보면 속이 편안하고 기운도 생기고 해서 기체 영만하고 살가죽 기체입니다. 살가죽이나 몸 자체나 모두 그러한 그 어떤 기운이 가득하게 하고 기력이 강장해서 하며 기심이 청량하고 그 마음은 아주 시원하게 좋아져서 상득 환희하며 항상 환희를 얻으며 인저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길 때는 불에 불역하며 어떤 음식 먹으면 바로 기침 나오는 게 있죠. 나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전에 라면을 뜨겁게 끓여서 먹으면 그 뜨거운 김이 들어가면 바로 기침이 나와. 기침 해자거든요. 기침도 나오지 않고 거슬리지도 아니해서 재건 명리하고 모든 그 육근이 아주 명쾌하고 날카롭고 내장 충실하며 이건 이제 안에 갈무리한 것이 장자를 그 다를 변 안 쓰고 그냥 보면은 안에 갈무리 된 것이 충실하며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독 불능침하고 독이 능히 침범하지 못하고 병이 능히 손상시키지 못하며 시종 무한하여 시종 걱정이 없어서 영덕 안락이니 영원히 안락을 얻게 하니 차성 2차 성근으로서 여시 회양호대 음식 상묘 음식을 아주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음식이 이제 이쯤 돼야 이제 완벽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위 원 일체 중생이 원 근대 일체 중생이 또 원자를 나중에 새겨야 돼. 원자 여러 수십 번 나오니까 일체 중생이 득 최상미하야 최상의 맛을 얻어서 감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법짐이 법과 지혜의 맛을 얻어서 일체 재미 업용 사람 먹는 모든 맛의 업의 용을 요지하기를 원하며 그 음식의 어떤 그 본성을 실체를
다 알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무량법을 얻어서 무량법의 맛을 얻어서 법계를 요달해서 실제 대법성 가운데 실제 진리의 큰 법성 가운데 안주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아주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늘 그저 중생들 이 음식 먹을 때는 중생들이 이랬으면 이 음식 먹을 때는 중생들이 이랬으면 그저 자나 깨나 중생을 염두에 두고 음식을 먹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일체 중생의 자학 대법은하여 큰 법의 구름을 지어서 법계 주변에서 보호하고 법의 비를 갖다 널리 비내려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를 원하며 중생들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승지미를 얻어서 수승한 지혜의 맛을 얻어서 무상법피가 가장 높은 법피가 몸과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더 무탐착 일체 상미하여 탐착이 없는 일체 상미를 얻어서 불염 세간 일체 재미하고 세간의 일체 모든 맛에 물들지 않고 상근 수습 일체 불법 항상 부지런히 일체 불법 수습하기를 원하며 중생들 제발 불법 좀 닦았으면 불법 좀 닦았으면 그렇게 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쓰는 거죠. 보살의 마음 씀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일법미 한법의 맛을 얻어서 요제 불법이 모든 불법이 실무 차별 다 차별이 없음을 요달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득 최성미하여 최성 가장 수승한 맛을 얻어서 일체 지혜에 올라서 종무 퇴전 마침내 퇴전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득이 재불 무입법미 재불의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뭐 다른 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무의법미에 들어가서 신랑 분별 일체 제건 일체 모든 것을 다 능히 분별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법미 증익하여 법의 맛이 더욱 불어나서 상득 만족 무해 불법 무해 걸림이 없는 불법을 항상 만족하게 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맛을 보시할 때 선근해양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 일체 중생으로 근수 복득하여 부지런히 복득을 닦아서 실계 구족 무해지신 군이라. 다 모두 다 무해지신 걸림없는 지혜의 몸 구족하기를 원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이제 결론이죠. 그 다음에, 그 승보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탈 것이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시, 거성시에 거성, 술에 따위에 탈 것을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것이 회양하되, 이와 같이 회양하되, 소위 원, 일체 중생이 개덕 구족 일체 지성하여 일체 지성을 구족해서 구족함을 얻어서 성어 대성과 대성과 불가계성과 대성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너질 수 없는 가르침 큰 가르침 뭐 여기 수레라고 해도 상관없지만은 가르침이라고 하면 제일 아주 직접적입니다. 최승승, 가장 수승한 가르침과 최상승, 가장 높은 가르침과 속질승, 가장 빠른 가르침과 도노돈수,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으로 늘 그릇 확인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뿐인 진여생명, 진여생명을 늘 우리는 멀리 있는 것으로 언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때서 가서 본다든지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감지하고 하는 것 그게 뭐가 들었어요?
진짜 생명이 들어서 하는 거야. 불가수율이야.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것이 모두야. 우리 삶의 모두라고. 따로 찾을 게 없어. 따로 보려고 할 게 없다고. 견성할 게 없어. 이미 용성을 하고 있어. 진여 생명 자체를 이미 잘 활용하고 있어. 그 활용하지 하는 게 없으면 우리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미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여 자성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고 합니까? 가고 오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탈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걸 보려고 견성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참 간단한 일이에요. 그걸 내가 가끔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불가계성, 최성성, 최상성, 속질성, 빠르다, 도노, 돈수, 대력성, 큰 힘을 가진 성, 가르침, 복덕, 구족성, 모든 복덕이 본래로 갖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진여 생명 자체에는 모든 복덕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 출세간 성, 세간을 이미 벗어나 있는 가르침, 또 출생, 무량, 재보살, 한량 없는 모든 보살을 출생하는 성을 타기를 원할지니, 저 위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저기 끝에 가면 승자 있어요. 그 승에 오르기를, 거기서부터 대승과 불가계승과 최상승과 그렇게 쭉 승이 10개가 있죠. 그러한 수레 위에 올라타기를 원할지, 모든 일체 중생들이 전부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 구조가. 거의 딱 떨어지죠. 시위 보살 마살의 시승, 거성 시에 탈 것을, 수레나 탈 것을 보시할 때 선건 회항하는 것이다. 아주, 그 단락이 참 근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됐네.